경배하세 그리스도 주님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주님께 기쁨으로 외쳐라. 그의 아들을 주신 그 놀라운 선물에 감사하라.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 오래전 목자에게 주님이 오실 소식을 전하는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뻐해
목자가 나타나기 전, 별과 동방박사가 나타나기 전, 선지자 이사야는 구세주가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모든 골짜기마다 도다지며 모든 산과 언덕마다 낮아질 것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고르지 않은 땅은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은 평지가 될 것이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오소서 오랫동안 고대하던 주님,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후여섯 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습니다. 마리아라 불리는 젊은 처녀는 약속된 메시아를 잉태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주님은 빛이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